교육부가 국립대인 강릉 원주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대학을 합쳐 지적 사항이 75건에 달했는데 잇단 부당 채용 등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강릉 원주대의 문제는 먼저 부적정한 직원 채용입니다.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뽑은 26명이 해당됩니다. 면접평가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모두 내부위원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일부 채용은 아예 면접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와 음악교육지원센터의 직원 채용에선 제19 감싸기가 드러났습니다. 해양센터는 필수 자격증이 없는 강릉원주대 졸업생을 연구원으로 합격시키면서 자격증을 갖춘 다른 대학 졸업자를 불합격시켰습니다. 음악과 교수는 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제자를 음악센터 행정연구원으로 채용시켰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인 조교 2명은 수강과 근무 시간이 겹치는데도 근무의 대가로 2,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원주대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임의 변경과 연구비 부당 사용,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등까지 포함해 43건에 이릅니다. 강릉원주대는 교육부가 지적한 감사 내용을 수용하고 징계 처분 요구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육대학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 32건이 적발됐습니다. 20여 차례 회의에서 참석자 수를 조작해 약 250만 원이 회의비로 집행됐고 교수 10여 명은 두세 학기 동안 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동일한 문제를 출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